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SK텔레콤 31만 500원에 편입이 됐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0.8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제철 살펴보시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8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27,300원에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종목을 보니까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지난주에 진입을 하고 저희가 거래일이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좀 보기가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망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뭐 지난주 추천한 이후에 이틀 동안이겠죠. 네. 이틀 동안에 제 거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중국 쪽에서의 그 중국과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이제 중동 쪽에서의 유가 상승과 함께 주가 급등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생각보다 이 조정을 안 받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이제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건설업체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 부분은 투자 심리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하반기까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업종 안에서도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EPC 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기 때문에 EPC 업체의 장점을 가진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건설 업체 안에서도 어떤 프리미엄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추가 상승력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진입할 섹터도 공개를 해주시죠. 예, 의류업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몇 달 동안의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등락폭이 좀 심했어요. 우선 이 베트남 쪽에서의 이 셧다운에 대한 영향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던 상태인데 이제 베트남의 셧다운은 9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부터는 점차 이제 해제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의 선반영이 됐던 상태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요소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런 베트남 셧다운 때문에 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OEM 업체들의 좀 타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이 대만의 OEM 업체들이 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이 대만 쪽에 OEM 업체들의 타격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이 한세실업이 이 베트남의 좀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인데, 뭐 하지만 이런 9월 중순의 셧다운의 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나마 좀 약간 좀 한숨은 돌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셧다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적인 이 의류에 대한 그 판매 부분 같은 경우는 점차 늘어나는 과정.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 판매액이 6월 달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 170%까지 늘었거든요. 특히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48%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도 이 판매액이 더 늘어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류에 대한 이 글로벌 경기는 좋아지는 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떤 브랜드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시장에 특히 이제 OEM 업체들한테 수주는 계속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 뭐 베트남 쪽에서의 셧다운도 그렇지만은 이 중소 어떤 OEM 업체들 대비해서 이 대형 OEM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브랜드 업체도 좋지만은 이 OEM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 단기로 봤을 때 전방수는 회복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로 점유 확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우리 업체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의류 재고 감소에 따른 실적의 정상화 그리고 이미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FNF 네. 한번 좀 볼 텐데요. 근데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말씀드렸던 이제 OEM 업체를 1차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그 우리 업체 안에서도 이 그래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에 살아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 FNF 그리고 이 코에 패션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OEM 업체들 안에서는 화성 엔터 같은 기업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의 비중보다 방글라데시 비중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셧다운에 대한 영향에서 약간 자유롭게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 FNF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MLB, 뭐 네, 디스커버리 유명하죠. 예, 유명한 그런 상품 갖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유지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중국 쪽이거든요. 이 중국 쪽에서의 이 내수나 어떤 이익 성장 같은 경우가 FNF의 실적을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 매장이 작년 대비해서 400개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400개까지 늘어난다는 부분이 지금 예상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쪽에서의 MLB나 여러 가지 판매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런 오프라인 매장 수를 늘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이 셧다운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이 FNF는 영업이익이 이 3분기 때 610억 이상을 가능할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38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의류 업종이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 종목이 바로 기업이 바로 FNF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종가로 71만 2천 원으로 끝났는데, 저는 이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 종목 FNF였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입해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8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